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김대중 엑스파일을 떡 인사이드 월드에 제 1회, 2회, 3회를 쓰니까 박지원이가 돈을 5억을 가져왔어요. 그 5억을 5억을 싸들고 왔어요.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하도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났더니 이번엔 그거보다 더 두터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선거 자금으로 써라.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김대중 씨를 잘못 봤다. 그랬더니 그분 박지원이가 하는 말이, 선생,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안 먹은 놈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시오. 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박 대변인, 참말 잘했어.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안 먹은 놈 없다면, 그래서 박지원이 돈안 먹은 놈한 놈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이돈못 받아. 그래서 박지원이 가슴에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김 후보한테 전해. 이번에 당선은 되는데, 절대 전라도 지역의 대통령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이걸 손충무가 부탁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 아마 세계 언론 중에 이 100만 불 가까이 촌지를 받았다가 합산지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그 숨을, 비밀. 그것이 김일성의 속마음 깊숙이 있는 내용들이 이 비밀 서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폭로를 했더니 김대중 씨가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아마 김대중 씨인 겁니다. 네. 그랬군요. 최근 일본에서 이 서적이 발간이 됐는데 말이죠. 네.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라는 책인데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다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수록뿐 아니고요. 네. 제가 김대중 엑스 파일에서 쓰지 못했던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차마 그것까지 썼으면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역적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안 썼는데 이책 속에는 다 썼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김대중 씨가 1985년 4월, 85년 8.15 해방 후부터 공산당, 즉 남로당입니다. 남한 공산당 중앙위원 감찰위원회 입당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목포 선거 때부터 김일성이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3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김대중을 돕도록 하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의 목포 선거 사무실의 사무장이 되고 또한 사람은 홍보부장이 되고 또한 사람은 재정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세 사람을 평양으로 다시 불러서 북한에서 영웅 국가 영웅 칭호를 주고 6개월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서울로 들여보내가지고 바로 통일혁명당을 만듭니다. 그 통일혁명당을 만드는 가운데 김대중 씨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났죠. 바로 그러한 김대중과 김일성과의 그긴 세월 동안 돈 거래 또는 비밀 문서 같은 게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책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인들, 일본 정치인도 놀래요. 그동안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이 있는 과거의 공산당이다 하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믿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군사 정권의 뭡니까? 허위 뭐 유포다도 군사 정권의 모략이다 했는데. 근데 과거에 박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바로 문제의 이 기록을 입수를 못했던 네. 거예요. 말은 들었는데 입수를 못했는데 물적 증거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반드시 허위다, 뭐 거짓말이다, 야당 탄압이던데 이 증거를 16년을 차단해서 딱 세상에 공개하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김종 PD가 봤습니다. 그때서 먼저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김종필 씨는 1900 97년 김대중 씨와 공동정권을 DJ 만들었죠. 김이라는 내제를 만들었죠. 그때 김종필 씨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안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김종필 씨를 5년 동안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와서 만나던 걸 저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김대중 엑스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과 친북한 의원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1974년 8월 9일부터 11일인데 1973년 8월달에 김대중 씨가 납치가 됐죠. 네네. 그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김일성이가 일본의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 두 팀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네. 나는 남조선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을 가장 믿는다. 가장 신뢰한다. 그 김대중이가 주장하는 베트남의 한국군 파병을 중재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이건 우리 북한 정책과 똑같다. 단 하나 틀리는 것은 김대중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외친 것은 우리는 워치나 김대중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또 하는 건 나는 미국에 남조선의 김대중이 같은 진보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본과 수교를 하고 남한을 침략하지 않고 남한의 게릴라를 보내지 않겠다는 편지를 세 번씩이나 보냈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보낸 특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은 박정희는 우리 북한을 배신하고 많은 공산당을 죽였지만 김대중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공산당을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모든 돈을 대고 책임을 질 테니까 다시 김대중이가 미국이나 일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일본 국회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를 설득해달라. 하는 그런 그 숨을, 비밀. 그것이 김일성의 속마음 깊숙이 있는 내용들이 이 비밀 서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폭로를 했더니 김대중 씨가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아마 김대중 씨인 겁니다. 네. 인터넷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국회 행사
2년 전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더니 하루 종일 종편에서 대통령 7시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급기야 이번에 탄핵 사태까지 왔습니다. 저희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은 그동안 전장터에서 그리고 분쟁지역에서 애국활동을 계속해왔었습니다. 최근 탄핵 사태를 보면서 좌파 세력들에게 우리 후손들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며 김정은이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는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김정은 독재정권과 교류하면서 마구 퍼줄 게 뻔한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국가관이 불분명하고 안보관이 없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종북좌파 전교부를 해체하라! 언론, 국회, 검찰, 노조가 만들어낸 탄핵이라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보도와 변방 보도를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라! 불합리한 탄핵으로 국가를 소유사태에 빠뜨린 국회는 각성하고 해산하라! 마녀사냥식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서 청문회에 출석한 조혜원 대위를 제2 취급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발표한 정치검찰 특검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여성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국회에 전시해서 전체 여성을 성희롱하고 모독한 표창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을 밀어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애국국민 모두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반성하고 표창원을 지명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탄핵이고 탄핵 무효이고 탄핵 기각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관람만 하고 있는 우리 보수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공산화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태극기 들고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언제는 촛불세력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판결하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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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요, 차려! 대구 시민들을 향하여 경례! 가라! 감사합니다! 이제야 너도 일들 안에 독수리 좁히는 저의 눈에 뜨고
손 선생님, 그동안 쭉, 이제 미국 생활, 이제 일본 생활,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네. 간단하게 본인의 그 해외 체류 소개 좀 해 주실래요? 1977년 경향신문 경제부장을 마치고 논설위원을 하다가 예. 유신을 반대를 했죠. 네. 그래서 1977년에 제1차 미국 망명을 했다가 네. 그래도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타임스 편집국장 발행을 하다가 1985년에 한국의 민주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인사이드 월드라는 주간지를 발행했어요. 네. 한 12년간 했습니다.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7년, 네. 그, 한국 대통령 선거에 제가 그 김대중 선생의, 좀 대통령이죠? 네네. 그분의 그 비밀 서류들, 예. 비밀 파일들, 그걸 시리즈 기사를 내고 책을 냈더니, 아, 그분들이 좀 노여워 하시더니, 뭐, 당선된 그 이튿날 출국 금지를 시키더니, 6개월 만에 긴급 구속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2001년 1월 10일 날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한국 들어오지 말아라 또 출국 금지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워싱턴에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네. 또 아들 집에서 지금 묵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일본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 네. 또 테러와의 전쟁 속의 한반도 문제 네. 이것을 써달라고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네. 2년 동안 영하 20도의 그 추운 춘천 감옥에서 네.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영하 20도입니다. 네. 영하 20도면 감방 안에 얼음이 다 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밀 폭로했다는 죄밖에 없는. 하여튼 대한민국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 유포.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럽니다. 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다룬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인들은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해요. 2년 실형을 사르신 건? 실형을 1분도 안 빼줬습니다. 제가 2년 사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의 게릴라 스파이 63명은 김대중 정부가 보냈습니다. 네. 살인수도 또 무기징역자도 뭐 5천 몇백 명을 사면하고 가면은 다 내보냈죠. 네. 저 같은 정치범인데 언론인 사실 정치범도 아니죠. 단지 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2년에서 1분도 감형을 안 시켜줬습니다. 저는 1급 모범수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3급 모범수부터는 감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1급 모범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4차례나 석방을 해야 한다고 올렸는데도 중간에서 전부 카트예요. 그게 헌법에도 없는 괘씸죄라는 법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말입니다. 손충무 선생님은 예전에 그 기자로 펄펄 나르실 때 그렇게 DJ와 사이가 나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김대중 씨를 가장 어려울 때 예. 정치 생명 또는 1980년 광주 사건 때 사형 판결 난 것까지도 제가 부시 대통령,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심부름을 다지면서 전두환 군부와 타협해서 살려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우리 집 옆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면을 바꾸더군요. 그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란 게 바로 이 평양 김일성 주석군과 일본 공안청과 내각 조정실에 숨어 있는 이 비밀 자료입니다. 네. 이 비밀 자료를 제가 16년간 추적 끝에 찾아가지고 인사이드 월드에 8회 연재를 하고 김대중 X파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구속시킨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몰랐던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김일성과 김대중과의 모든 거래 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략 간추려서 몇 개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과 친북한 의원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1974년 8월 9일부터 11일인데 1973년 8월달에 김대중 씨가 납치가 됐죠. 네네. 그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김일성이가 일본의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 두 팀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네. 나는 남조선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을 가장 믿는다. 가장 신뢰한다. 그 김대중이가 주장하는 베트남의 한국군 파병을 중지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이건 우리 북한 정책과 똑같다. 단 하나 틀리는 것은 김대중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외친 것은 우리는 워치나 김대중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또 하는 건 나는 미국에 남조선의 김대중이 같은 진보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본과 수교를 하고 남한을 침략하지 않고 남한의 게릴라를 보내지 않겠다는 편지를 세 번씩이나 보냈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보낸 특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은 박정희는 우리 북한을 배신하고 많은 공산당을 죽였지만 김대중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공산당을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모든 돈을 대고 책임을 질 테니까 다시 김대중이가 미국이나 일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일본 국회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를 설득해달라. 허는 그런 그 숨을, 비밀. 그것이 김일성의 속마음 깊숙이 있는 내용들이 이 비밀 서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폭로를 했더니 김대중 씨가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아마 김대중 씨인 겁니다. 네. 네. 그랬군요. 최근 일본에서 이 서적이 발간이 됐는데 말이죠. 네.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라는 책인데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수록뿐 아니고요. 네. 제가 김대중 엑스 파일에서 쓰지 못했던 일곱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차마 그것까지 썼으면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역적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안 썼는데 이 책 속에는 다 썼습니다. 네. 그것을 말하자면 김대중 씨가 1985년 4월 85년 8.15 해방 후부터 공산당, 즉 남로당입니다. 남한 공산당 중앙위원 감찰위원회 입당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목포선거 때부터 김일성이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3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김대중을 돕도록 하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의 목포선거사무실의 사무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홍보부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재정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세 사람을 평양으로 다시 불러서 북한에서 영웅 국가 영웅 칭호를 주고 6개월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서울로 들여보내가지고 바로 통일혁명당을 만듭니다. 그 통일혁명당을 만드는 가운데 김대중 씨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났죠. 바로 그러한 김대중과 김일성과의 그 긴 세월 동안 돈 거래 또는 비밀 문서 같은 게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책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인들, 일본 정치인도 놀래요. 그런데 지나간 16년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전에 그 DJ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셨는데 어떠한 게 계기가 되셔서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시게 됐는지. 네. 그동안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이는 과거의 공산당이다 하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군사정권의 뭡니까? 허위 뭐 유포다, 군사정권의 모략이다 했는데, 근데 과거의 박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바로 문제의 이 기록을 입수를 못했던 거예요. 네. 말은 들었는데 입수를 못했는데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허위다 뭐 거짓말이다 야당 탄압이던데 이 증거를 16년을 차단해서 딱 세상에 공개하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김종필이가 봤습니다. 그때서 먼저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김종필 씨는 1997년 김대중 씨와 공동정권을 만들었죠. 내제를 만들었죠. 그때 김종필 씨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걸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안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김종필 씨하고 5년 동안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와서 만나던 걸 저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김대중 엑스파일을 또 인사이드 월드에 제 1회, 2회, 3회를 쓰니까 박지원이가 돈을 5억을 가져왔어요. 5억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하도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났더니 이번엔 그거보다 더 두터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선거자금으로 써라.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김대중 씨를 잘못 봤다. 그랬더니 그분 박지원이가 하는 말이 선생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시죠. 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박 대변인 참 말 잘했어.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없다면 그래서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한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돈 못 받아. 그래서 박지원이 가슴에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김 후보한테 전해. 이번에 당선은 되는데 절대 전라도 지역의 대통령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이걸 손충무가 부탁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 아마 세계 언론 중에 이 백만 불 가까이 촌지를 받았다가 합산지를 준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손충무 선생님과 같은 연배의 기자들 또 이 그러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배신감이라 그럴까 그런 너무나 놀란 그런 느낌 가진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은퇴했지만 너는 그래도 손충무답게 아직 남아서 뛰니까 네라도 우리 자존심 시켜줬다. 저희 60, 70년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70년대까지는 우리 기자라는 직업은 천직을 하고 생명을 내놓고 뛴 기자들입니다. 그 후에 기자들이 뭐 사라리맨으로 변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뭐 권력으로 뭐 갔는데 그나마도 내가 남아있어서 자존심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거처하고 계신 데는? 워싱턴에 지금 둘째 아들 집에 있습니다. 네. 여기 저기 샌디에고에는 저희 큰아들이 있고요. 예. LA는 그 롱비치 해군 그 본부 안에 저희 막내가 미 해군 군의관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이번에 특히 LA 방문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네. 저기 6월, 아, 12월 6일 날 저녁에 이회창 후보 당선 필승 결의대회가 있다고 네. 거기 스피치라 했다고 좀 와주셨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내 언론인이지 이회창 후보를 무슨 뭐 뭡니까? 지지를 하거나 뭐 당선 그런 당원은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현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그건 내가 스피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김 시대를 넘어야 통일이 빨리 온다 하는 타이틀로 사김 시대요? 사김 시대. 또 하나 김은? 김정일이죠. 예. 사김 시대를 빨리 끝내야 통일이 빨리 온다.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그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을 아직 한국어판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네, 그 한국어판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귀국해서 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폐간당한 저 인사이드 월드를 다시 복관을 시켜서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언론으로서 마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참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너무나 반갑고 아, 말이죠. 네. 네, 놀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서 또 남은 생애를 조국의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이 하나님께 항상
저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길,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글을 쓰는 재능을 뺏어가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 네. 아마 저는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항상 비판적인 언론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분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스타 기자로서 명성을 날리셨던 경향신문의 손충무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좀 얼떨떨한 기분인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얘기를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건강히 잘 다녀가시고요. 네.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오실 때는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머지 시간도 보람있게 보내십시오.